동안 피부, 도자기 피부, 꿀 피부. 피부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요즘. 이런 사회적 현상에 따라 점점 바빠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 안녕하세요. 피부관리사 최찬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개선하고 관리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 상담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해주는 피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외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각광받고 있는 이 직업.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기 직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학의 피부 미용과 관련된 학과로 인기가 높다는데 피부 관리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계기가 있나요? 예전에 병원 총괄실장으로 지냈었는데요. 피부관리사라는 직업이 공중위생 분야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때마침 뷰티 산업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전문직이라는 확신이 들어 피부관리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박찬미 원장은 특히 환경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한다. 소독과 청결을 철저히 체크하는 것이 효과적인 피부관리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고3이 되면 누구나 진로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데요. 학생 때부터 미용 전반적인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관심을 직업으로 가져보겠다는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미용도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점점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고등학생 때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피부 미용사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으로 시행되면서부터는 필수 자격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전문 교육기관에서는 피부 미용 3개월, 마사지 2개월 과정을 수료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인간 자격증이었을 경우엔 경락이나 림프 드레나지 같은 마사지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면서 포함됐어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험이 있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피부관리사 자격증은 취업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 해도 현장 실무는 별개의 일이라고 한다. 현장 실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객의 피부관리법, 지금 공개합니다. 지우금 단계는 피부관리의 첫 번째 단계인 클렌징 단계입니다. 불순물이나 노폐물 제거를 하고요. 화장품에 묻어있는 잔여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클렌징한 잔여물을 닦아내고 피부결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있는 혈자리를 건조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독소 배출을 유도시키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비타민C 이온2를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루션을 얼굴에 묻혀주고요. 효과는 미백 그리고 재생 되고요. 이제 모든 마사지 단계와 기계 관리가 끝난 다음에 보습, 진정, 재생을 유도하는 모든 젤된 마스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K 토너를 이용해서 피부결 정돈을 하고요. 이로써 얼굴 관리가 끝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관리를 받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평소에도 꾸준한 관리를 받고자 하는 20대부터 50대 이상 다양한 연령층 뿐만 아니라 남성 고객들도 관리를 받는 추세입니다. 매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6시이고요. 취향도 개성도 피부의 성격도 다른 고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정신은 필수. 그 외에 피부 관리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고객들이 퇴근 후나 주말에 오기 때문에 남들 쉴 때 일해야 되는 거, 그리고 개인 시간이 없다는 거, 그리고 직업병, 그래서 이제 손목, 허리, 이제 그런 통증 때문에 온몸이 몸살이 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피부 관리사는 고객의 아름다움을 가꿔주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정신 그리고 발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읽어내고 미용 뷰티와 관련된 정보를 남들보다 발빠르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술만 믿지 말고 전문 지식을 계속 익혀나가면서 자기 개발을 위한 열정 또한 중요한 자질이 되겠죠.
피부를 통해 사람들과 교감하는 직업, 뷰티 시장의 발전과 함께 피부 관리사의 수요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차원에서 피부 관리사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피부도 외모 차원이 아닌 건강으로 보는 시각이 널리 인식되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관심을 반영하듯 2008년 1월 1일부터 피부 미용사 자격 시험이 국가 자격증으로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피부 관리사가 되려면 피부 미용사 자격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사 국가자격증 외에도 미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두면 유리하다고 합니다. 피부관리사의 경우 미용고등학교 및 전문계 고등학교의 미용과, 대학의 피부미용 관련 학과에서 이론과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반 피부미용 관련 사설 학원에서도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피부관리사가 되면 주로 피부관리 업체에서 일하게 됩니다. 일반 피부관리실이나 병원 피부과의 부설 피부관리실, 화장품 업체나 미용기기 업체 등에도 진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직접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 특히 피부에 대한 관심은 계절이나 경기를 타지 않는 장점이 있기에 피부관리사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합니다.